내쉬고요. 자, 플랑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이 반드시 퇴진시키겠다는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형 플랜을 함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짓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분노를 담아 조금씩 마지막에는 완전히 찢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진의 마음을 담아 분랑 짓겠습니다. 찢어주십시오. 네. 아니, 많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려와 계셨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모르지만 촛불의 흔적이 많으셨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다음 주 12월 30일이 올해 마지막 날에 14차 촛불 대행진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1월 14일은 강남에 한번 서울을 지키는 집중 축구입니다. 당신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함께 주신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축구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